늦가을의 향기를 만끽하며 꽃길 여정에 나섰는데요. 아, 우리 이정순 어머니 어떤 분이실지 너무나 궁금하고 설레입니다. 산골짜기에 오롯이 자리한 작은 마을.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선비골입니다. 소박하고 정겨운 마을 풍경에 마음이 절로 푸근해지는데요. 우와, 아, 사과 주렁주렁 열렸네. 아이고, 탐스러워. 사과로 유명한 고장답게 올해 사과가 풍년이랍니다. 요 탐스러운 사과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과 따시나 본데. 아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아, 처음 보시는. 네, 이거 지금 뭐 사과 따시나 봐요. 아유, 저 사과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네. 사과를 왜 처음 보니까요. 네, 저 그러니까 배만 이렇게 배 뭐 싸매가지고. 이거는 테레비에 많이 본 것 같았네요. 예, 예, 저 이창원이라고. 아, 사실은 제가 이 정순 어머니 찾으러 왔는데. 예. 혹시 내가 이정순 씨도. 아, 그러세요. 예. 어머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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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쯤 오시라고 수고 많은데. 예. 아이고. 제가 어머니 예. 몸 불편하신 거 얘기 듣고. 예. 예. 아이고, 고맙거려요. 도와드리러 왔어요. 아이고. 반가움도 잠시. 어머니께서 네? 갑자기 사과를 따시는데요. 이야. 아이고, 이거 뭐. 배는 잡사 어머니 배는 이렇게 싸놓잖아요, 봉다리에. 예. 근데 사과는 왜 그냥 이거는 있어요? 이거는 부사가는 안 싸는 게래요. 사과 중에는 이제 갈사가 부사가 최고 맞춰오는 게래요. 제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몰라요. 하겠지요. 뭐. 아이고야. 사과는 손으로 쪼개 먹어야 제맛. 과연 제가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따져! 따져! 우리 배기 짠내기요. 아, 이게 꿀이구나. 맛있는 사과래. 꽃사과요. 맛있는 사과래. 최고 맛있는 게래요. 원래 이렇게 사과를 한 번에 쪼개면 연애를 잘한대요. 아하, 제가 연애, 장가를 잘 갔나 봐요. 연애 말할 거 걸리죠. 뭐. 아니, 아니, 아니. 인물이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 인물이 좋아가지고. 제가 먹어볼게요. 맛있지요. 진짜 꿀이야. 진짜 꿀이야. 예, 우와. 맛있어. 아니, 나 앉아야 되겠다, 조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네. 인자 아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가 아픈 게네요. 이 다리가 전체 저려가지고, 발바닥이 항상 저려가지고 있어. 밤낮 조야를 저려해가지고 있어요, 발바닥이. 아유. 주사 안 맞으면 못 걸어, 아파서 다리가 땡겼어.